지난 1일과 3일 울릉읍 노동리에서 노동리 해안선으로 이어지는 해안산책로에 큰 노을성 파도가 덮쳐 관광객이 한때 고립되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연휴 기간 조동항을 찾은 수천 명의 관광객들은 노을성 파도가 일부 지역을 덮치자 해경이 긴급 출동해 고립된 탐방객들을 구조하는 긴급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해안산책로 통제를 위한 관리부서가 명확하게 지정돼 있지 않아 효과적인 안전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넷 경부일보 김광수입니다.